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소라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운명을 다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이 설정을 했지만 진짜 자연에서는 이런 소라게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인지 모르고 집을 이런 식으로 집을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해안가에서 오염된 폐기물들이 딸려오면서 우리 소라게들이 집을 이런 식으로 가진다고 하는데요. 자 원래 정상적으로라면은 이렇게 소라 껍질이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름이 소라게인데 딱불 이렇게 딱불 뚜껑이나 뭐 샴푸 뭐 음료수 술 뭐 등등 이런 플라스틱 이 폐기물들이 소라게의 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연에서 이런 소라게 껍질을 많이 찾아서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좋은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다나 뭐 계곡이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쓰레기를 자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우리 소라게 친구들이나 다른 생물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진짜로 이 친구들이 병뚜껑들을 이용해서 소라 껍질처럼 사용하는지 그것도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자리가 널찍널찍한 친구들은 아직 갈아주려면 한참 넘었고 성장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보시면은 지금 많이 꽉 차 있죠. 이렇게 위협을 가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조만간 껍질을 쉘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유분의 소라 껍질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짜잔 이 친구는 아까 보여드린 저 친구인데 완벽하게 늦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당장이라도 집이 있으면 옮길 거예요. 아마 쉘 껍질을. 자 우리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 구석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지금 껍질 3개랑 병뚜껑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 상태로 제가 이 친구들이 언제 바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바꿔주면은 또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자 오케이 해서 자 이 친구는 여기 개밥을 줬더니 개밥을 먹으려고 올라왔어요. 어 먹다 말았어 미안. 여기 지금 먹던 흔적. 이 친구도 조만간 집 큰 거를 구해다 줘야겠어요. 오. 자 오케이 여러분들 그럼 이 상태로 한 며칠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루가 아니라 약 이틀 3일 사이 흘렀는데 자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안 옮겨왔나 보다. 지금 이걸 하게 된 취지는 재활용 폐기물로도 이제 소라게가 착각을 하고 들어간다는 건데 그럴싸했는데 진짜 자연에서 가끔 있는 일이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것 같네요. 아니면 때가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소라게들이 자연에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서 이렇게 병뚜껑에 옮겨갔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선 안 된다는 거고 우리 추억의 무망구 소라게 그 다음에 인도 소라게 딸기 소라게 이런 친구들은 제가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자연에 있는 이 귀여운 소라게들을 잡으러 갈 건데 좋아요가 1500개가 되면 제가 바로 한번 채집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